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대거 직접 고용했는데요. 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의 자회사 대표 이사는 누구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른바 여권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LH공사는 사업관리와 상담센터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두 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한 곳은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, 또 다른 한 곳은 민주당 경기도의원,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. 국토정보공사의 자회사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캠프 선대위 보좌관, 한국감정원 자회사 대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, 시장 후보 출신입니다.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9곳 중 6곳의 대표이사와 한 곳의 상임이사가 이처럼 여권 출신 인사로 채워졌습니다. 그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. 일부 회사에선 최종 면접에서 2위를 받은 여권 인사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의사 결정 하나 잘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, 전문성이 필요로 한 자리는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아예 제도화시켜버리는 걸.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정치권 인사들의 자리 챙겨주기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